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20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는 시민단체 반발로 반쪽에 그쳤지만 광주에 대한 애정과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호남 표심 파고들기에 주력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도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로 분향은 못하고 반쪽짜리 참배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5월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여전한 성난 민심을 다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5월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거의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필승 결의대회에서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등 지역 공약을 쏟아내며 호남 민심구에 나섰습니다. 광주를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만들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약속하며 민심 파고들기에 주력했습니다.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건 상관없이 제가 약속한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 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앞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서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재발을 막고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